안녕하세요, 골프하기 여러분, 헌터파기요! 여러분, 오늘 컨텐츠는 조금 심각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때까지 많은 미국과제 컨텐츠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좀 변종 미국과제를 우리나라에서 잡았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렌지 클라케라고 부르는 오렌지색 미국과제를 제가 잡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흰색 미국과제 바로 화이트 클라케가 우리나라에 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화이트 클라케를 잡으러 그 제보자분들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요 녀석을 없애려면요, 제가 잡아서 처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지금 바로 저기 한 4시간 정도 또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츠 고. 자, 여러분, 오늘 제보를 받고 하얀색 미국과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공원으로 왔는데, 정말 신기한 게 저번에 오렌지색 미국과제를 잡았을 때도 일반 아파트 앞에 있는 인공 연못에서 발견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비슷한 인공 연못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 제보자분을 먼저 만나러 가볼게요. 그분이 잡아놓은 걸 가져오셨다고 하셨거든요. 진짜 큰일인 거야. 보고요. 안녕. 은혜 같이 왔어요. 운전하기 심심해서. 오늘 잡을 수 있나? 아, 무슨 3시간을 걸려서. 씨. 야, 너 유푸드부 만만해? 유푸드부드? 안녕하세요. 목소리만 출연하신다고 해요. 여러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화이트 클라케가 나왔다는데 언제쯤 발견하신 거예요? 저번 주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제가 야행성이다 보니까 밤에 한번 와봤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그냥 일반 공원이죠? 네. 한번 이거 볼 수 있을까요? 와, 여러분 진짜 화이트 클라케입니다. 이게 미국 과제랑 똑같은 건데 그냥 하얀색인 거고 얘네들의 특징이나 이런 거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뭔가요? 얘 미스테리 과제예요? 그거 아니면은 어려서 색이 안 나온 걸로. 아, 옆에 보시면은 저거는 참과제는 절대 아니고 미국 과제 새끼 느낌인데 이 미스테리 과제라는 것도 있거든요. 아, 되게 비슷하다. 아, 이런 거 어떻게 찾으셨어요? 지금 나이 어떻게 됐어요? 중학교 2학년. 아, 아주 크게 될 겁니다. 크게 될 거예요. 집에 뭐 키우신 거 있나요? 폴리테러스 키우. 아, 고대어를 몇 마리 키우세요? 10마리 이상. 오늘 지금 좀 한번 같이 잡으실래요? 네. 허락 맡으셨나요, 집에?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공 연못이에요. 진짜 조그마나. 오, 있다 있다 있다. 오,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벌써 두 마리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일반 물건이 아니라 구피예요, 구피. 와, 이거 다 구피인데. 와, 대박이네. 그래, 여기 그물망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안 잡힐 것 같거든요. 자, 일단 한번 퍼볼게요. 자, 이거 손으로 잡아야겠다. 은혜, 빨리 구피 잡아서 팔자. 내가? 자, 일단 한번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잡아볼게요. 야야야, 리발렛이야. 야야야. 자, 여러분 잡았습니다. 와, 완전 화이트 클라키네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미국 과제랑 생일새가 똑같습니다. 제 가운데 이제 두두두들한 것도 똑같고 그냥 색깔만 다른 흰 색깔 미국 과제예요. 얘도 유해동물이거든요. 똑같아요. 왜냐면 습성이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은 집게가 조그맣잖아요. 암컷이에요, 암컷. 우와, 대박이네. 원래 뭐를 잡으셨어요? 손으로. 그럼 여기에 맨발로 들어가셨어요? 슬리퍼 신고. 아, 추운데 오늘은 저 혼자 잡으면 되나요? 네. 아, 오늘 운동하신 거셨구나. 들어가라. 자, 여러분 저기도 지금 미국 과제 있는데 여기 혹시 뜰채 있나요? 작은 뜰채 있어요? 그거 혹시 잠깐 빌릴 수 있을까요? 자, 요런 길 따라 쭉 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까지도 있네. 저기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길 따라서 제가 지도로 보니까 쭉 나 있다가 하천으로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저기도 있어요. 오, 바로 튄다. 리치네끼. 아, 감사합니다. 은인이요. 자, 여러분 요 구피들도 한번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쓸면은 좀 많이 잡힐 것 같은데. 오케이, 잡혔다. 자, 여러분 구피인지 아닌지 동정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피예요. 보이시죠? 와, 이게 지금 여기에 구피가 싹 다 번식을 해가지고 애들이 번식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 나온 것 같은데, 일단 구피는 잠시 버려두고 제 구석에 있는 가지 있죠. 자, 저렇게 조질게요. 일로 와 이래. 오오, 야야야, 겁나 버르네. 옆에 미꾸라지 있습니다. 소좀 미꾸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건데 안 잡을게요. 일로 와 이래. 오케이, 자, 잡았습니다. 자, 얘도 미국 과제인데 지금 일반 미국 과제 빨간색이랑 다르죠. 원래 세계대는 발색이 안 나오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미국 과제 종류랑 똑같습니다. 들어가라. 자, 여러분 여기 연못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여기 일단 다 박살내고 저 물줄기 따라서 있는 것들도 싹 다 한번 잡아볼게요. 아까 저기 하얀 색깔 저기 빨리 잡아. 저렇게 뒤졌어. 뭘 뒤졌어? 잠깐만요, 여기도 있다. 오, 큰데? 자, 지금 모래밖에 없는 거죠? 아니에요. 이게 딱 뒤집으면은 여기 안에 매직 들어가 있어요. 아, 얘는 크네. 한번 씻어서 보여드릴게요. 목욕하자. 얘는 여러분 일반 미국 과제인데 지금 색깔이 좀 덜 나온 것 같아요. 저 녀석은 누가 봐도 그냥 화이트 클라키예요. 얼마 전에 오렌지 클라키도 제가 잡았었는데 그런 애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는 진짜 너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방생하지 마세요. 이거는 100% 방생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방생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가 없어요. 여기 또 있네. 여기서 번식을 했는 것 같아요. 새끼도 있는 거 보니까. 자, 너도 그냥 이렇게 야야, 새끼들이 빨라요. 내 새끼들 뒤에서 덮치면 돼요. 하나 둘 셋. 그렇지. 자, 어디 그래, 여기 있다. 그래, 너도 목욕하자. 목욕. 떨궜다. 아, 여러분 떨구면 이거 감옥 가거든요. 여러분 바로 잡을게요. 야, 근데 여러분 흰 색깔은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딨니 리발렛이야? 잠시만. 와, 이거 구피 고급 어종인데 이거. 야, 이런 거 지금 다 방생해서 내놨나 보다. 새끼들 보이시죠? 싹 다 구피 새끼예요. 그러니까 얘 가재들이 여기서 굶어 죽을 수가 없는 게 저런 구피들 다 잡아먹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어진 거예요. 여기 나 때문에 다 도망갔나 봐. 저 길목 좀 가보자. 자, 여러분 여기는 조금 이따 다시 와볼게요. 어차피 얘네가 다시 나오거든요, 시간 지나면. 저기 다 가고 있네. 저기 완전 어디, 도망가고 있잖아. 어디 여기 풀숲으로?
있으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아니 어차피 못 잡을 거예요 말을. 아 저는 큰애 실하네. 맛있겠다 야. 잡았어? 어 실한데? 와 얘 수컷이다. 와 진짜 크다. 그냥 통 좀 넣어봐서. 여기도 엄청 큰 거 있네. 어디에? 숨어 있어. 여기도 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암컷 큰 거 하나 있거든요. 자 어 놓쳤어. 아 너 아니야 어차피 돌아오면서도 다 잡을 거야. 여기 또 있다 또 있다. 손으로 잡아야 돼 손으로. 지금 날씨가 추워져서 활동성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데 던져? 던지라고? 받을게. 진짜로? 어 나이스. 화이트 어디인데? 여기 내가 눈뽕 이렇게 하고 있을게. 얘라고? 어 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잡았는데? 오 얘 크다. 이야 야 이씨 아 소리 얘 엄청 크다. 와 여러분 얘 사이즈 보세요. 이야 얘 진짜 완전 화이트 클라키에요 여러분 보이시죠? 어 얘 왜 위에 빨간 염색했네 이렇게? 얘 혹시 튀겨보셨어요? 아니 누가 튀겨? 좀 궁금하죠 근데 이거 빨개질까 안 빨개질까? 어 살짝 제 영상 봐주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라. 와 화이트 클라키도 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개체가 많아서 한 사람이 풀어놓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저기 있네 저기 있네. 렛기 저기로 쳐 들어가려고 한 거 보이시죠 지금? 아동아동 하고 있는데 그냥 손으로 눌러 잡을게요. 자 이거 근데 이거는 색이 안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색이 우리나라 국산 참가제 색이랑 좀 비슷한데 얼굴을 보시면은 확실히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는 좀 더 새우같이 좀 야비하게 생겼어. 들어가라! 오씨 너 벌금. 빨리 잡아. 다 잡으면 되지. 이미 지금 방금 뇌진탕 걸렸어 근데. 야 여기 좀 다른 생선도 살고 있네 지금. 붕어 같은데? 야 이 좁은 길에 이거 붕어 뭐야 이거 금붕어 아니야 이렇게? 오우씨 튀었어. 자 붕어 같은 애들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종 애들도 지금 살고 있어요. 자 화이트 한 마리 지금 구석에 있거든요. 꺼내 올릴게요. 일로와 이래기야. 자 여러분 화이트 어우 제보자 한번 발견해 주셨어요. 들어가. 와 이게 중간에 가다가 다 있다. 이런 다리 밑에 엄청 많잖아. 아 이런 다리 밑에 많지. 근데 저기 어떻게 누가 겨드려갈 건데. 너 그래? 있으면 갈까요? 있으면 가지. 아이고 없다 야 너무 아쉽다. 여기 있다. 일로와 이래기야. 자 지금 암수가 굉장히 골고루 있어서 여기는 100% 지금 번식을 했을 거예요. 알아봐서. 드리포이다. 너 지금 쑥스러웠어. 계속 열어봐서 못하고 있었지. 야 이게 일반 사람들은 관심이 없으면 절대 발견 못 하거든요. 여기서 저기 또 있다. 얘 들어가지 않았어? 어 잠시만 일로 와 이래기야. 자 얘도 보시면 지금 작아서 아직 색깔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일반 레드 클라키 왔습니다. 아 구피가 여기도 있네. 구피 잡아갈래? 어 이거 구피 잡아가지고 키우는 폴리테르스한테 주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잡아. 머리값 안 되겠다.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미꾸라지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토종 미꾸리라고 해서 미꾸라지보다 미꾸리가 훨씬 더 큽니다 사이즈가. 왜? 우와 우와 미쳤다. 얘 색깔 봐봐. 야 얘는 유해동물 아니면 진짜 키울만 하겠다. 오씨 와씨 말이 안 나오는데. 이거 보셨던 것 중에 제일 크죠? 네. 저도 이거 미국까지 수백 마리 잡으면서 처음 봐요 이만한 크기.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사이즈가. 와 아이 펀치액이야. 근데 그 그렇게 열면 안 돼. 너 이렇게 손 바로 야. 얘 근데 너무 예쁘지? 어 쌔삥이야. 들어가라. 형 그렇게 하지 마. 유해동물이야. 아니 나한테 치잖아. 대기적이네. 자 여러분 괜찮습니다. 유해동물이에요. 우리나라에 없어야 되는 애들이고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너보다 더 잘 찾으시는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너 오지 마. 너 저기 가 있어. 가끔 저 없을 때 헌터팡 땜빵 가능하신가요? 어 여기도 있다. 야 얘도 커. 야 얘 색깔이 왜 이렇게 예뻐? 한번 삶은 거 아니야? 뭔 개소리야. 우와 얘 오렌지 같은데요 그죠? 오렌지는 쟤 오렌지였네. 미국까지 큰 건 줄 알았는데. 들어가. 와 이쪽은 이제 또 오렌지 존이네. 얘네가 다 존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트 오렌지 레드 이런 식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물 다 흙탕물 되잖아요. 이런 게 미국아지들이 살기 최적의 조건이거든요. 뭐지? 저거 나뭇잎. 너 핸드폰 부인 맞아? 여기 끝인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만 가고 싶어. 개 빠졌네. 이거 다 퇴치해야 돼요 내가. 저거 아니지? 나뭇잎이야. 나뭇잎이야? 개 저... 빠졌네. 이제 내려갈수록 개체수가 슬슬 줄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없다. 어 이쪽은 없어. 여기까지는 지금 안 내려온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가 개성지일 수도 있어요. 여기가 지금 맨 끝이에요 이제 웅덩이. 그래도 여러분 여기는 지금 새우랑 붕어 새끼들. 오! 야 메기가 있는데? 아니 저거 뭐예요? 이야 대박이네. 여기는 아직 천연이네. 우와 메기 사이즈 봐. 여기까지는 처음 와보세요. 방금 메기 한 60cm짜리 지나갔는데. 아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지금 둘 다 안 믿는 것 같은데 하도 거짓말 치니까. 아니요. 여러분 새우도 있는데 저거 진검이 새우 같거든요. 진검이 새우도 사실 보기가 쉽지 않은 건데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다 메기 여기 있잖아요. 우와 진짜 크죠? 우와 진짜 크. 아 여기는 아직 괜찮다. 아마 내려오면은 요 메기가 지금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저 메기들이 갑각류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다 처먹거든요. 와 저 메기 뭐야 근데 뭐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메기 매운탕 드실래요 저? 자 그러면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안 보이지? 응. 어 있네. 아 얘 빠르다. 아 절로 숨어버리면은 잡기 개꿀이거든요. 이렇게 딱 잡아서 구석탱에서 짜부 시켜버리면 돼요. 얘도 그냥 일반입니다. 들어가 완 잡았다. 야 사이즈 봐라. 색깔 다양하다. 예쁘다 맞지? 너 이거 말려서 수집해 또 사이코패스잖아. 사이코패스. 혹시 페어 키워봤어요? 페어? 키워요. 어 키우고 있어요? 친구는 아무것도 안 키워요. 아 구피 키우고 있어요? 여기서 떠서? 뜬 건 몇 마리 있어요. 아 저 안으로 들어왔어. 여기 이돌. 아 우리 이돌을 어떻게 들어. 힘 좀만 쓰면 되는데 오늘 안 될게. 장난. 미꾸라지 뭐야. 미꾸리 그런 건 내가 잘 잡는. 너 얘 잡을 수 있다고 요걸로? 어. 야 얘 빵 개 커. 잡을 수 있어? 몰라 잡았어? 잡은 거야? 아 몰라 잡은 거 같기도 해.
야, 뒤에 제보자분들 웃으시잖아. 다들 기대하고 있어. 어, 야, 여기 있다. 저 여러분, 얘 검어초. 검은 발색 계열을 잡아보면은 거의 다 암컷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것도 암컷이거든요. 들어가. 또 있네, 여기 또 있네. 열어, 열어, 열어. 들어가. 자, 둘 다 암컷이에요. 시간이 늦어질수록 애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리고 수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애들이 활동성 없이 제가 손으로 좀 잘 잡을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수온이 조금만 높았으면은 얘네 손으로 잡기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굉장히 빨리지기 때문에. 아, 저기다. 있어요? 다리 밑으로 곧 들어갈 것 같은데, 엉덩이가. 눈뽕 그대로 메고 있어. 소리도 질러, 리발레키라고. 리발레키. 이거 맨손으로 마장 떠야겠다. 야야야, 리발레키. 야, 임마 크다, 임마 크다. 리발레키야. 암컷인데, 암컷이고 진짜 큽니다. 오빠, 이거 내가 쏘드 못할 거야? 그럼 너 바로 경찰 신고해서 감옥 가야지. 면회 갈게, 들어가라. 아, 저기 구석에 한 마리 있다. 개 숨어있네. 넌 뒤졌어. 자, 얘를 뒤로 가려 하거든요. 그러면은, 쿵 눌러버리면 돼요. 일로와, 이래기야. 자, 작은 애들부터 처리를 해야 돼요. 오, 야,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자, 여러분, 저기 화이트 보이시죠? 못 잡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 둘, 셋. 아! 굴욕적인데? 오늘 두 명의 구독자가 나가겠다. 오늘 제보하고 구독 취소하신 거 아니죠? 아, 여기다, 여기다, 나왔다, 나왔다. 자초 성공, 자초 성공. 자초 성공이야. 일로와, 이래기야. 잡았어, 잡았어. 아싸, 구독 취소 안 되겠다. 자, 여러분, 다시 처음에 있던 장소로 왔거든요. 너 뭐 잡게? 야이씨. 군복 키 기운. 야, 왜 이렇게 저러? 이렇게, 자, 여러분, 중간 점검 한번 할게요. 대략 한 30분 정도 잡았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도 지금 보시면 많이 잡았습니다. 화이트 클라키도 4마리 정도 잡았고, 사이즈가, 와, 얘는 진짜 미쳤다. 와, 얘 진짜 너무 예쁘다. 아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쁘다고 키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없다, 이제. 내가 딱 한 마리만 더 잡을게. 아, 진짜 미쳤네, 또. 지금 사실 은혜가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지금 최대한 빨리 잡을게요. 안 잡으면 진짜 혼나거든요. 가슴이 좀 두근거리네요. 오, 개 큰다, 개 크다. 오, 안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우와, 얘도 아까 그거만 한데? 자, 여러분, 얘까지 잡고 지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라. 아유, 잘 섰습니다. 아, 제보다 효시가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지나가다 보시면 한두 마리 잡아가지고 태어나 애네도 먹이로 좀 주세요. 네. 얘네 뭐 한 말씀 드려. 다시 제보해주지 마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잡은 녀석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트 클라키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진짜 다행이고, 지금 절대 방생하시면 안 되고, 요거 외에도 다른 뭐 외래종 애완동물로 지금 많이 수입되어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도 키우시다가 차라리 분양을 하셨으면 분양을 하시지 절대 방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가서 넣어 먹을 거지, 은혜야. 먹어야 돼. 추배를 때려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외래종 미국까지 생태계 교란종들이 잡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위에서 아래로 찍는 거 아니야, 지금? 좋아. 이거 어때? 잘생기게 나와? 아니 뒤지실래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색깔별로 있는 게 지금 보이시죠? 자, 이쪽에는 화이트 미국까지. 자, 이쪽에는 노멀입니다. 여기는 검정색. 아, 이렇게 검정색이 있고 조금 더 갈색인 애들이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네가 어릴 때는 약간 좀 밝은 색을 끼리다가 자라면서 약간 어두워지죠. 저희도 그렇죠. 은혜도 어렸을 때 사진 보면 굉장히 하얗다가 지금 보면은 아주 검은 티티 구리구리 아주 그냥 검은색. 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얘는 완전 색깔이 다르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큰 오렌지색 미국까지는 처음 봤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자, 이 모든 종류가 하나의 아종이에요. 그래서 색깔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모든 습성이 똑같습니다. 이 미국까지가 왜 유해동물이 되느냐, 바로 겨울철이나 아니면 얘네가 숨을 때 논의 진흙 같은 데를 파기 때문에 농작물이 좀 많이 망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해동물은 지정되기 가장 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들을 어떻게 먹을 거냐, 제가 이때까지 미국까지 컨텐츠를 조금 많이 했었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먹는 에어프라이죠, 그거를 미국까지 안 먹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얘들의 에어프라이기에 버터구이로 해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고, 보통 요 녀석들을 대가리는 제가 안 먹었었거든요. 하지만 요번에는 대가리만 또 따로 해가지고 대가리는 바싹 튀겨서 대하 대가리처럼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맛있겠지? 아니, 너 먹어야 돼. 나 안 먹어. 오늘 근데 제목이 뭔 줄 알지? 유해동물 미국가재를 잡아와서 은혜 안 먹어. 땡! 은혜한테만 먹여보자. 오늘 너만 먹는 거야. 안 먹어. 같이 잡으러 밤에 갔잖아. 우리가 항상 해가지고 우리 여기 이렇게, 이게 다 누구 덕이야? 이게 다 누구 덕이야? 내 덕. 이거 보세요, 여러분. 운동이 다 탈퇴. 사주를 봤더니 내가 아주 너를 잘 키운다고 하더만. 무슨 소리야? 곰팡이 분들이 키운 거지. 운동이 분들은 솔직히 나중에 와서 곰살이 끼셨죠? 아니죠. 다 니 덕이라며. 그건 아니지. 그러면 너 덕, 운동이 덕 있어. 비율 어떻게 돼? 니 덕이 몇이야? 9. 쓰레기 같은 녀석. 자, 여러분, 그럼 요래끼를 머루카라 가자. 하나, 둘, 셋. 플레이하그래. 야, 너 왜 발음 굴려? 플레이하그래. 가끔 발음 굴려요. 맨날 뭐가 해야 돼? 내 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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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가. 어, 연습 안 했다. 너 초심 잃은 거야 지금. 너 혀 다시 굴려 계속, 알았지? 하나, 둘, 셋. 왔어요. 이거 개 기대된다. 하나, 둘, 셋. 조자 조자. 자, 여러분, 보시면은 얘네 보세요. 완전 개더럽죠. 자, 요런 거는 무조건 자, 요 미세모로다가 그냥 싹 다 졸졸졸졸졸졸졸졸졸. 어, 너가 더 못한다 그건. 봐준 거 장난 아니야. 내가 얼마 자유로운데. 졸졸졸졸졸졸졸. 나 못하네. 너 해봐. 하나, 둘, 셋. 졸졸졸졸졸졸. 어, 너 잘한다 이거. 아, 재능 찾았어. 자, 요렇게 하면은 그나마 좀 깨끗해지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이 깨끗하기는 솔직히 못해요.
해본다고? 은혜가 하나 이런 거 닦을 때 미친 사람처럼 그냥 닦아버리거든요. 아씨 왜? 침 튀었어. 아우씨 진. 야, 아, 쟤는 찾았다. 너무 좋다. 은혜 근데 그렇게 깨끗하게 안 해도 돼. 알았지? 야 리치는 이렇게 마디 닦는 사람은 없어. 집게 안 먹을 거야. 마디 닦지 마. 이거 잠깐 까도 돼? 아니 안 돼. 뭐야? 아, 좀 까도 돼? 아니 칼로 쑤셔서. 자 여러분 이렇게 다른 애들도 싹 다 닦아줄게요. 최대한 깨끗이 닦아야 돼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비브리오 펠트 안 걸리지만 뭐가 있어요? 찌트마. 오 바다는 뭐? 비브리오 펠트. 기수역은? 디스페어증. 자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미친놈처럼 싹 다 씻어버렸으면 자 여기다 싹 다 부어져버리고 자 여러분 이제 요 가재들을 손질을 해줘야 되는데 손질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은혜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은혜도 한 60마리째나 했을 거거든요. 그지? 맞아. 그럼 이론적으로 한번 설명해줘봐. 내가 실습으로 설명을 자 여기 한 마리 있죠? 어 제일 큰 놈으로 하시겠다. 얘를 펴. 다리 있나 확인하고 다리 뭐하러 왔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죠? 여기를 똑 하면은 이렇게 당겨. 살살살살 하면 이렇게 오! 여기 모래 똥 주머니가 나와. 오! 지웅 손재 끝났어. 참 쉽죠잉? 그럼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요? 던져버려. 자 여러분 이게 손질 끝입니다. 자 이제 가재를 보시면은 은혜가 좀 중요한 걸 얘기 안 했어요. 아 뭔데? 몰래 얘기해. 자 여러분 아니 나한테 몰래 얘기하달라. 아 너가 한척하게? 어 몰라도 돼 리발레기야. 아 그거? 자 여러분 그래서 싹 다 내장 빼져볼게요. 오 이건 없어. 오 여러분 이거는 지금 내장이 하얘. 뭐지? 오 한번 볼까? 오 다른 거 또 해봐. 다른 거. 오. 오 여러분 얘는 허예요. 오 진짜 신기하다. 맞지? 흰 색깔은 내장 색깔도 흰색이에요. 오 여기 좀 까만 색깔 나왔어. 방금 흰색 그거야 이거? 어. 그럼 얘네는 뭘 안 먹었던 게 아닐까? 그거. 얘는 까매. 오 얘는 또 까만해. 아 그럼 아까 걔네는 여러분 속에 비어져 있는 애들이었나 봐요. 그지? 뭐야 너 왜 목숨이 불쌍해서? 하나도 안 불쌍해. 아 더 줘 더. 재밌어? 아. 여기 내장들 있죠? 자 요거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더 멀리 꺼져.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이 됐으면 여기서 이제 또 대가리를 하나하나 다 떼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통은 가재 같은 거 먹을 때 대가리 쪽 안 먹고 꼬리 쪽에 살만 먹잖아요. 그래서 요걸 요렇게 그냥 딱 분리하면은 이야 이건 살이 이거는 그냥 랍살 랍살. 그럼 먹어봐. 치료. 자 그리고 자 요 집게도 떼줄게요. 라사 다리도 야 뭐야. 아 얘를 먹는 건데 이거 실패. 내가 실수했어. 얘 바로 도주하자. 얘는 여러분 진짜 먹고 싶거든요. 키우고 싶다면서 뭐. 자 일단 꼬리 떼는 거 성공. 자 집게만 라사. 야 이거 집게 살 묻어난 거 보여 지금? 먹어. 안 먹어. 자 얘도 집게 라사. 자 얘는 튀겨야 되니까 네킹 위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자 여러분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얀색 미국 가재를 튀기면 빨개질까? 요게 진짜 궁금한데 너 어떨 것 같아? 빨개질 것 같아. 왜? 어떤 성분이 있지? 디스토마. 어떤 성분이지? 히토잔. 오, 땡 아스타잔틴. 자 여러분 그래서 한 마리는 통으로 튀겨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가리랑 꼬리랑 다 분리를 했습니다.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야? 자 여러분 꼬리를 뜯으니까 이렇게 다리가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바퀴벌레 같아. 이리발리발리발리. 일단 에어프라이기에 먼저 넣을 건데 그냥 요 상태로 넣는 것보다 좀 더 맛있게 먹으려면요 버터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바로 따라와라 이래끼야. 따라와. 버터 있어? 버터 항상 있지. 내가 좋아하는 거네. 여기 있다. 엘보우로 닫아버려. 자 일단 후라이팬 바로 팀. 바로 그리고 뭐 뿌려. 파야. 이게 보니까 쥐들끼한 내끼가 이기더라고요. 이. 뭐 뿌려. 파야. 뿌려. 파야. 뿌리야.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자 그리고 버터를 딱 해가지고 파야. 아싸 내가 이겼다. 결국은 내가 이기지. 자 이거 버터를 바로 밀어넣어. 뿌리야. 뒤질래. 어쩐지 버터를 떨어뜨렸네.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자 이렇게 버터를 녹여줘요. 륵싹 륵싹. 너 이런 거 유행 없지? 륵싹 륵싹. 뭐 한번 해봐. 애들이 보여줘. 하나 둘 셋. 아, 감 아예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운동인들 지금 방금 500명 나갔어. 누가 보면 나도 개그맨 지망생인 줄 알겠다. 자, 여러분 이렇게 버터가 다 녹았으면은 자, 요 그릇에다가 얘네를 싹 다 일단 넣고 여기다가 버터를 이렇게 쫙 뿌려줍니다. 야야야야, 웍 하지 마. 웍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웍 이렇게 하는 거. 웍. 현타 개빡세게 오네. 자 이렇게 두고 에어프라이기 열어봐서 그리고 안에 있는 거 요 꺼낼랑 말랑 왜냐면 은혜가 이 쇠랑 만난 소리 진짜 싫어하거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쇠랑 쇠만 싫어요. 쇠랑 알루미늄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내가 듣기에는 그 소리가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야 도대체? 미세한 차이가 있어. 그러면 너 눈 감아봐. 아니야.
이건 너무 확실했다, 맞지? 자, 요 철판에다가 얘네들을 싹 이렇게 부어줍니다. 오, 쉣. 그리고 분류를 할게요. 흰색은 제일 오른쪽, 중간에는 일반 미국가재들, 그리고 맨 끝에는 자, 요 오렌지색을 돌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얘네가 탈 수 있기 때문에 랄루랄루? 랄루라유를 한번 뿌려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바로 따라따라따라. 하나, 둘, 셋. 들어가라. 구라야. 알았어, 알았어. 표정 보니까. 이 진짜 개처맞이사. 아, 맞았네. 자, 바로 딱 하고, 10분 바로 파이어. 자, 여러분, 이제 요 바퀴벌레들 바로 튀기러 갈게요. 아, 여기다 하면 안 되겠다. 너무 작아. 왜? 이거 다 튀기면 안 될걸? 할 수 있지. 날 믿어봐. 솔직히 평소에는 믿겠는데, 요리할 때는 사실. 야. 왜. 오. 왜요? 어너너너너너너너 그만. 조금 많이 해줄게. 그만. 아 진짜 멍들어. 그럼 멍둥아 보여드릴게요. 은혜가 맨날 때려가지고 진짜 멍이 마를 날이 없어. 이거 봐봐. 야. 아 진짜. 아우 씨. 정 아니야 정. 아 맞다 바로 파이어. 불이야. 파이어. 불이야. 파이어. 불이. 파이어. 불이야. 파이어. 불이야. 니 해라 니 해.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다 달궈지면 자 먼저 요 흰색 통으로 하는 말에만 넣어볼게요. 왜냐면 얘네가 빨개지 안 빨개지 궁금합니다. 들어갑니다. 입장 어떨 것 같아요 은혜야 너는? 안 빨개질 것 같아. 오 뭐야 아예 안 빨개져? 오 신기하네. 원래 여러분 바로 반응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안 빨개지죠? 오 진짜 신기하다. 그러면 다른 애 넣어볼게. 자 여러분 얘 넣어볼게요. 들어가라. 봐봐 빨개졌지? 응. 이게 정상인데 쟤는 지금 끝까지 안 빨개지고 있습니다. 야 신기하네. 자 일단 그러면은 다 때려 넣어볼게요. 아 쉣 더 빡. 잠깐만 가 위험해 가. 이렇게 쫓아내야 된다니까. 다시 올까? 가. 이렇게 쫓아내야 된다니까. 가. 아니, 바로 놔둬볼게. 오, 싹 다 여기로 빼줄게요. 들어가라. 넣어버서. 자, 여러분 보세요. 은혜 개빠졌죠? 자, 여러분 이렇게 싹 다 올렸으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게 또 있어요. 가루를 뿌리려고. 스포하지 마세요, 여리 발레키야. 자, 여러분 대가리들을 식혀주는 동안 바로 턴 오프. 열어버서. 꺼내버서. 와우. 자, 여러분 얘는 여기다가 싹 다 옮겨줄게요. 오, 잘 낸다. 도라이세요? 나 개빠르게 낼 수 있어요. 너 해봐. 야, 체키라, 시키라, 내려, 조광일님한테 연락 왔으면 좋겠다. 조광일. 자, 여러분, 지금 대가리들이 싹 다 식었으면은, 자, 여기 비닐에 넣어버서. 아이씨. 개빠졌네, 진짜. 로금. 로그. 그리고 뭐야, 그 다음은 뭐야? 루츠. 자, 감싼 다음에, 쉐키. 야, 이 새끼야. 뭐야, 이 새끼야.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비볐으면은, 다시 여기다가 부어버서, 개빠졌죠, 은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미국 가재 꼬리 에어프라이구이와 미국 가재 대가리 튀김이 와서 되었습니다. 어디 부족이신가? 자, 여러분, 먹어볼 건데, 정말 신기한 게, 이거 에어프라이 보세요. 객강구 같다. 예, 객강구 같지. 여러분, 이게 몸통이 빨개지는 게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왜 이 흰 가재는 안 빨개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아닌 거 아니야? 갑각류가? 어. 그러면 객각목인가? 어. 요거는 좀 나중에 먹어보고 그 다음에 요게 오렌지색이었거든요. 그리고 요게 일반 미국가재. 오렌지색이 좀 더 빨갛게 됐죠. 아니요? 자세히 봐봐. 좀 더 빨갛지 않아 이게? 아 말해 리발. 야 말하라고. 원투. 아 피가 막혀. 아우 씨 왜 저래 진짜. 아 컨셉 잡고 있었잖아. 미친 복서 느낌으로 컨셉 잡고 있는데. 자연인인처럼. 너 자연인데 손가락 빠는 거라고 지금 카스라이트 하는 거야? 아니 소금 이 당근. 손가락 빨면 자연인이라 말. 먼스 소리야. 먼스 소리야. 먼스에 요 먼스는 따옴표 S 복수형을 말하는 겁니다. 먼스 소리야? 뭐라고 다시? 먼스 소리야. 어 장비에 차라리 손가락 개빠는 게 낫겠어. 자, 여러분 그래서 요거 살 한번 먹어볼게요. 자 요거 오렌지 아주 큰 놈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요렇게 한번 살을 발랐는데 맛있을 것 같은데 맞지? 자 여러분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레. 와 그냥 대맛있어. 아니야 진짜 맛있어. 자 여러분 이번에는 아까 껍질 까서 먹었잖아요. 그냥 먹어볼게요. 초베레. 진짜 야 안 까도 돼. 에어프라이기는 한 번도 안 해먹었거든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진짜. 와 그러면 군뱅이 같아. 뭔가 군뱅이 같지 않아? 뭐 다 따라해. 객관구 같다고 하면 객관구 같다고 맞지. 이거 아 뭐 없나 재밌는 거? 이런 리발. 재밌는 걸 찾아야 돼. 아이고 여기 기름 묻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멍석은 깔아질 뿐 더 재미가 없어지지. 빨리 찾아야 돼. 내가 말을 끊는 순간 끝난 거야. 계속 말하는 지금 머리는 굴리고 있는. 끝났어 씨. 아니 할 수 있어. 끝났어 탈락입니다. 이거 그거 같지 않아? 이거 페페똥. 어떻게 망했다. 몰라 니만 아무렇게나 할 거야 초베르. 응? 좀 달라. 뭔가 지금까지 먹었던 거는 쫀득쫀득한 살의 느낌이 있었거든? 요거는 되게 그냥 말랑이야. 왜 다르지? 자, 작은 거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다른 종류인가? 초베레?
뭔가 더 물컹거린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여러분 그러면 큰 거 먹어볼게요. 초베레. 뭔가 부드러워. 너 한번 먹어. 너가 비교해봐. 너 분명히 맛있다고 좋아해. 먹고 싶어. 뭘 무서워. 여기 넣어. 갑니다. 개웃겨. 맛있지? 응.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자, 방금 먹어봤지? 이제 요거 먹어. 아까랑 똑같은 크기예요, 여러분. 방금 먹어라. 자, 넣는다. 다르지? 이게 껍질이 연하네. 살은 똑같아? 그래, 이게 더 맛있다. 어? 흰색이 더 맛있어, 너는? 나는 좀 꼬독꼬독한 게 더 맛있거든? 번데기 맛있어. 어, 번데기 느낌이야. 근데 진짜 다른 게 신기하지? 자, 여러분, 진짜 이게 저만 느끼한 게 아니라 지금 은혜도 느낀 거 보면은 확실히 식감이 다른 거죠. 맛은 똑같은데. 근데 은혜야, 맛있지? 또 줘? 응. 또 먹어. 어느 정도까지 띄어서 먹을 수 있어, 혹시? 기술? 뭐 할 수 있어? 한다. 하나, 둘, 셋. 됐어? 한다. 오! 맛있지? 어, 너도 해볼래? 어, 나도 해볼래? 나 받아먹은 거 잘해. 너가 이거 그냥 나 지금 하나 던져줘봐. 난 그것도 받아먹어. 내가 못 받으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잘 줬을 때 진짜 내 실수다. 그럼 너한테 딱밤 세 대 맞을게. 너 얼굴에 기름 묻었어? 아니, 너 봤는데 여기 그래 여기 트래핑 한 다음에 나갔다고. 잘 던져. 봤어? 먹은 척한 거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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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소리 하지 마. 자, 이거 이거는 난 여기. 나 민경훈 간다. 응. 야. 자, 여러분 어쨌든 꼬리 에어프라이구이는 너무 맛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아, 요게 참 관건입니다. 요 거미 먼저 먹어볼게요. 왜냐면 요거는 진짜 맛있는 부위예요. 사실 먹어볼게요. 초베레. 맛이 없어? 애매해. 그럼 이거는 알았어. 이거 무슨 맛이냐면 다리들이 생각보다 너무 딱딱해요. 살에도 조금은 그 흙내랑 그 머리에 있는 내장 냄새 그게 조금 나가지고 제 스타일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요걸로 받아 먹고 해드릴게요. 꼬리보다 훨씬 맛있는 거 같아요. 근데 이건 괜찮다. 다리를 다 뗐거든요, 방금 거는. 그러면은 요 흰색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밑에 살을 이렇게 먹을 것 같아. 아, 이거네. 냄새는 좋아. 먹어볼게요. 초베르. 야, 기가 막히다. 이거 배야 머리 떼서 먹는 부분이랑 똑같은 맛이네. 자, 요거 머리만 딱 이렇게 떼가지고. 야, 이거 되게 부드러워. 먹어봐. 자, 갑니다. 어때? 무섭다. 안 먹는 다리를 알아내니. 맛있다. 쫀득쫀득하지? 촉촉하고. 야, 이씨. 잡으러 가? 응. 자, 여러분, 이 정도로 진짜 맛있어요, 이게. 왜냐면 되게 촉촉해요. 제가 계속 대가리를 빼고 먹잖아요. 실험 정신이 있기 때문에 대가리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도 안에 내장 맛이 좀 날 수 있어. 자, 먹어볼게요. 초베르. 에이, 야, 이거 아니야. 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맛이냐면 이거 내장 맛이 확 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혜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난 너의 입맛을 알잖아, 진짜. 아니, 안 먹을래. 먹고 만약에 진짜 아니다 싶으면 바로 뱉어도 돼. 너가 먹은 것보다 엄청 크잖아. 근데 너 진짜 좋아한다. 내가 장담할게. 하나, 둘, 셋. 씹어봐. 그냥 과감하게 씹어봐. 아니야? 응. 아, 더러워. 무슨 맛이야? 진흙맛. 그렇지, 흙맛 엄청나지. 야. 미안해, 미안해.